안녕하세요. 자, 학교가 좀 긴급한 상황이죠. 근데 선생님도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어쨌든 대응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수업 듣는 거좀 열심히 들어주고 중간에 또 너무 어디 가지 말거나 좀 집에 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좀 집에 최대한 있는 걸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학습지 7페이지 처음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미 앞부분을 들은 학생들은 여기 밑에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걸어 둘 테니까 여러분들 들은 데까지는 넘기고 들어도 됩니다. 나머지 위에는 뭐 나중에 복습용으로 들어도 되고요. 자, 학습지 7페이지와 교과서 40페이지, 42페이지 준비를 한 다음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요, 고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이 일어날 거고요. 이 시기에 고려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고 나서. 그러면 그 고려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변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려에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학습지를 맨 위에 보면 이런 연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연표를 보면요. 아, 고려 참 힘들었을 것 같죠. 처음에는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여진족이, 금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 무신정변 이후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죠. 이 시기에. 자,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성종, 요때가 이제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요 1, 2차 요때가 성종 시기거든요. 여러분들 성종 배웠죠? 이전 수업에. 그래서 요 시기, 형성 성립되는 시기, 그러면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좀더 안정화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안정기를 겪다가, 자, 여진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모습, 결국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보면 이런 지도가 있을 겁니다. 이건 위에 있는 지도예요. 지도 두개 있죠. 여러분들 시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할게요. 자, 요 지도는요. 위에 있는 요 지도는 10세기에서 11세기의 지도입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의 지도.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송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창 요 나라,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고, 한반도엔 고려가 있는 상황이죠. 여진은 여기에 나라가 있다기보다는 여진족의 부족들이 흩어져서 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세 나라의 어떠한 관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고려가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어떤 외교 정책이라고 할까요? 겉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려가 처음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북진 정책.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태조 이야기를 할 때, 태조 왕건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옛 고구려 영토를 우리가 되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옛 수도인 어디? 평양. 평양을 그냥 평양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냅두는 게 아니라 서울, 서쪽에 있는 서울이라고 하면서 서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이 서경을 굉장히 고려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것 자체도 이미 충분히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거고,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 드러난 게 북진 정책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청천강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청천강 지역. 자, 청천강이면 여기 위쪽이거든요. 한요 정도까지 영토를 일단 확장을 하는 거죠. 원래 좀더 미치었는데 여기까지 확장을 하고,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강동 육주 지역입니다. 강동 육주. 그럼 여기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얻게 되겠죠. 요 얻게 되는 과정은 거란의 침입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금은 북진 정책으로 청천강 정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본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었죠. 그래서 이 거란과 사이가 안 좋고,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한다거나, 그래서 북진 정책을 통해서 청천강까지 영토 확장을 한다거나, 어찌되었든 고려가 초반에는 뭐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란이랑은 사이가 안 좋죠. 아까 11세기, 10세기, 11세기 지도에서 봤던 나라 중에 하나인 거란이랑은 사이가 안 좋은데 고려가 좋은 정책,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정치 경제적으로 송나라가 일단 선지 문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물을 수용한다라는 의미로 고려는 충분히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송과 고려의 관계에서 송나라도 고려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송나라도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송이 거란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고려가 거란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송나라가 거란이랑 전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 만약에 고려가 거란을 도와서 송나라를 친다라고 하면 송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는 거란을 견제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고려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거란 이 요나라 입장에서는 송나라와의 전쟁을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먼저 고려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거란이 즉 요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그래서 거란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배경을 보면 고려가 북진정책 하면서 거란에 대해서 어떤 뭐 안 좋은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 않잖아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란 요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후방 뒤쪽에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를 먼저 정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거란의 목적은 뭐예요? 고려의 멸망이에요? 고려의 멸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란의 목적은 고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고려가 송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를 끊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침입을 해오게 되는데요. 서희는 그 거란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당시에 쳐들어왔던 고려의 장수인 소손령과 이제 외교 담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도를 읽으면서 서로 외교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 결과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건 맞는데 우리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우리가 거란에 사신을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진족이 너무 막고 있다. 자 다시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고려가 거란족의 사신을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려고 하면 막 여진족이 방해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서희는 요구를 합니다. 거란이 뭐 해달라고? 여진족 좀 정리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그런 요구, 이건 일종의 뻥카라고 할까요? 일단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에게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겠다. 이걸 입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송나라와의 관계 끊겠다. 우리 고려의 왕이 거란의 황제에게 인사 한번 드리러 가겠다. 대신에 우리가 가기 여진족 한번 좀 정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요 지역이 원래 고려 땅이 아니었겠죠? 북진 정책으로 한 요 정도였으니까 요 지역을 요 시기에 거란한테 얻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거란 땅이긴 했는데요. 여진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에게 일종의 어떤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 지역 너희가 한번 점령해봐라. 여진족 정리하고. 그래서 고려가 이 지역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가 원래는 여진족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방금 고려가 거란과의 관계에서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거란이 일종의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여기를 점령하고 자신의 영토로 만든 겁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동육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서희가 거란의 어떤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잘 이용한 결과 오히려 거란에게 땅을 얻어내는 거란으로부터 땅을 얻어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죠. 1차 침입 때는. 자 그런데 2차 침입이 왜 또 쳐들어오냐? 생각해보세요. 고려가 지금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하나, 송과 관계 끊겠다. 두 번째, 거란 황제에게 고려 왕이 인사 한번 하러 가겠다. 입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려가 뒤에서는 계속 송나라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두 번째는 내가 뻥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거란 황제에게 고려의 왕이 머리를 조아리는 건데, 이건 하지 않을 일인 거죠. 하지 않을 일인 거지. 그래서 고려의 그런 뻥카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들키면서 2차 침입을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너 인사하러 온다며 왜 안 와? 플러스 송나라랑 관계 끊는다며 플러스.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란이 생각해보니까 저 강동육주 지역을 고려가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야 강동육주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이 세 가지 이유죠. 송릉이랑 관계 왜 안 끊어? 강동육주 다시 받아야겠는데 세 번째 왜 인사 안 와?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침입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개경이 함락될 정도로 2차 침입 때는 또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때 한 40만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40만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개경이 함락되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또 고려가 많은 피해를 입는데 어쨌든 외교적 군사적 전술 등으로 철수를 시킵니다. 철수를 시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려가 결국에 이게 거란의 의도를 계속 알아차려야 되는데 거란은 계속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송과의 전쟁에 집중을 하고 싶고 고려는 안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 라고 하면서 온 거지. 그래서 고려 쪽에서도 아니 진짜 이번에 약속 진짜 제대로 지킬게요. 송나라랑 관계 끊고 진짜로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란도 오케이 하고 이제 2차 침입 때도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고려는 인사를 가러 가지 않았고 또 송나라랑 관계를 계속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또 고려 입장에서 중요한 관계이기도 했던 거고요. 거의 이제 거란이랑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뭐 고려라고 몰랐겠어요? 그 관계를 계속하면 거란이랑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거란 입장에서는. 근데 요 2차에서 3차 침입 요 사이에 시간이 좀 떠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요 시기 동안에 고려도 또 한번 거란이랑 전쟁을 하게 될 걸 직감하고 전쟁 준비를 좀 탄탄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3차 침입이 왔을 때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결국 거란이 고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돌아가는 이제 물러나는 거란군을 격퇴했던 그 전투가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죠. 그래서 물러나는 걸랑군에 대해서 귀주대첩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귀주가 여기 있죠? 강동육주 중에 하나죠? 강동육주 중에 하나예요. 거란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 준 땅에서 털렸잖아요? 준 땅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고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방민족들이 계속 앞으로 쳐들어올 거는 뻔한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는 천리장성,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성표시표예요? 보여요? 요게 천리장성입니다. 요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요 나라랑 고려랑 전쟁을 했는데 뭔가 요 입장에서 뜨뜨미지근하게 끝났어요. 제대로 얻은 거 없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요. 자, 송이랑 요의 전쟁도 뭔가 일단 둘은 화친관계를 맺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랑 요도 화친관계를 맺고 끝나요. 결국 3차 침입 이후에. 그러니까 자 봐봐, 고려랑 송은 싸울 일이 없고요. 지금 고려, 송, 요라고 하는 세 나라가 어느 한 나라도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 압도적으로 약한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셋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현실적으로라도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평화로운 상황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화친 관계를 맺고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고요. 이 세력 균형 속에서 서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전개하게 되고 서로의 문화를 계속 수용하고 전달 전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이런 세력 균형과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었던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외부적인 어떤 방해, 외부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문벌귀족 사회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연표에 보면은 거란의 침입 이후에 문벌귀족 사회가 안정기에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거란의 침입이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무언가
내부적으로 문벌귀족 사이가 형성되어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역사에 if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거란의 침입을 잘 막아내면서 대내외적 안정 속에서 문벌귀족 사회도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리가 뭘 볼 거냐? 이제 이 문벌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문벌은 뭐냐? 문벌귀족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문벌 사회의 성립과 전개입니다. 자, 이 문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먼저 아는 게 필요하겠죠. 자, 문벌들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신라 말에 호족들이죠. 호족들. 그러니까 고려로 넘어오면서 신라 말 호족들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많이 편입이 되잖아요. 이 호족 출신들. 그리고 또는 신라 말에 육두품, 골품제에서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라 말의 불만 세력들, 신라 말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자 고려를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세력들, 이 세력들이 광종 시기, 성종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광종 시기에 과거제가 마련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 대에 걸쳐서 과거도 합격하고 합격해서 고위관직에 올라가면 자기 자식한테 음서도 주고 하면서 대대로 높은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 그런 가문들을 문벌이다, 문벌 귀족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벌은 요렇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출신들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러한 문벌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네, 방금 얘기했죠. 정치적으로는 특히 광종 시기에 과거제가 시행된 게 꽤 컸다고요. 과거제가 시행이 되면서 과거 합격하고 그 뭐 나중에 고위관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자식한테 또 음서를 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대대로 이렇게 요직, 중요한 관직들을 독점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 녹봉은 일종의 월급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아서 이게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데 하나만 개념을 체크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신문왕 시기에 노급과 관료전 얘기 배운 적 있죠. 그러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했어요. 토지에서. 그렇죠. 그걸 수족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국가로부터 토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국가가 관직을 하는 사람, 이 귀족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토지를 준다고 하는 게 뭘 주는 거다? 수족권을 주는 거고요.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거 단어 정도는 알아둡시다. 고려에서 수족권을 주는 이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식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수족권이구나. 고려에서는 이러한 수족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 제도를 전식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고 이 오른쪽으로 가서 권력을 이용해서 넓은 토지를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토지는 이제 자기의 사적 재산으로서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자, 다음은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결혼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문벌 귀족끼리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왕실이나 다른 문벌들, 우리 집안만 문벌인 거 아니잖아요? 지체 높은 집안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문벌들과 중첩된 혼인관계로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이 중첩된 혼인관계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근친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경원 이씨 가문이 있습니다. 자, 경원 이씨 가문이 있고요. 이 경원 이씨에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아주 고려의 최고 권력자인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겸.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왕실과 어떻게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왕이 있어요. 왕이 왕비가 있죠. 그럼 왕과 왕비 사이에 왕자가 있겠죠. 근데 이 왕자는 나중에 다시 왕이 될 테니까 자에다가는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럼 이 왕자에 다시 왕자 비가 있겠죠. 이 사람도 나중에 왕비가 될 테니까 자에다가 가로를 칠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이 둘 다 이자겸의 딸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자기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둘 다 이자겸의 딸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이자겸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왜 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죠. 이제 중첩된 혼인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왕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죽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왕의 국왕, 한 나라 고려라는 국왕의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에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벌귀족 사회가 점차 형성되고 성립되어 가는 중에 아까 얘기했죠? 누가 쳐들어왔다? 거란이 딱 쳐들어왔는데 이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이 형성, 성립되어 가던 문벌귀족 사회가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정기를 누리게 되고요. 그런데 물도 고이면 썩죠. 그래서 이 안정기를 누리던 이 문벌귀족 사회도 12세기 정도가 되면 점차 문벌 사회가 분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분열되어 가는 중에 결국 문벌 사회를 완전히 쪼개버리는데 종지부를 딱 찍었던 사건들이 뭐예요? 이자겸, 밑에서 보게 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12세기로 가면 번화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아까 여기 지도에다가 써놨었는데 10세기에서 11세기의 이야기죠. 10세기에서 11세기. 이번에는 두 번째 밑에 선을 긋고 밑으로 내려왔죠. 두 번째 지도에다가 이렇게 써놔봅시다. 요거는 이제 12세기의 이야기입니다. 12세기. 위에 있는 지도와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거란이 없어졌죠?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금나라를 세웠고 거란이 없어졌어요. 거란은 사실상 금나라한테 멸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쪽으로 쫓겨간 거예요. 자, 송나라도 남송이 됐어요. 금이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만든 나라가 남송입니다. 금나라의 군사력이 매우 강력한 것 같아요. 중국 지역도 거란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한 상황을 보이죠. 그러니까 남송, 남해, 금, 고려 이런 거를 기준으로 또 봤을 때 한번 12세기의 상황들이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여기 몽골이 또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 이야기지만 13세기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이번에는 저 위쪽을 몽골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국제질서의 변화와 문벌사회의 동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12세기 이제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거라는 얘기예요. 자, 1번에 보면 그래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북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거란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요.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널리 막 멀리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이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 부족을 통합하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족에서도 아구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1115년, 12세기 맞죠? 1115년 부족을 통일합니다. 이후에 여진족이 차츰차츰 고려 국경을 슬금슬금 침범해오기 시작을 하는데 고려 입장에서 이걸 막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진족의 주력 부대는 기병입니다. 말탄 기병이요. 근데 고려의 주력 부대는 뭐야? 보병이거든요.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 그러니까 보병이랑 기병이랑 상대가 안 되죠. 기병이 매우 강력하잖아요. 보병한테는. 그래서 고려도 윤관이 이제 건의를 하죠. 그래,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우리도 기병이 필요하다. 여진족을 상대하려면 기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병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기병이 주축이 되는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게 되죠.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을 조직을 하고 이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이 저기 여진족의 영토를 가서 거길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고려의 영토로서 상징을 하는 이제 동북 구성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진족의 저 영토였는데 이제 그 지역이 고려 그 지역에 있는 여진족들이 자꾸 고려로 침범에 들어오니까 그 여진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러 간 거예요.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홉 개의 성을 지은 거죠.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 동북 쪽에 있어서 동북 구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여진족의 영토였었죠. 그래서 여진족의 영토였어가지고 고려 조정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렸어요. 동북구성을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도 좀 불안한 거야. 거기가 여진족의 영토잖아요. 자꾸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계속 여진족과 전쟁을 해야 되고 관리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만들어는 놨는데 관리가 너무 어렵고, 마침 그때 여진족이 이 지역 우리 더 이상 이제 안 쳐들어 올 테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시 살 수 있게, 즉 이 영토 다시 우리 여진족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고려한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뭐 고려 입장에서 나쁠 거 없잖아요. 관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 여기 다시 돌려주면 조공을 바치겠대. 그러면 안정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걸 축조하였지만 여기 써있던 대로 1년 만에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진족이 차츰차츰 성장해 가다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아까 보았듯이 중국에 있는 어떤 나라?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금나라가 이제 고려에 와서 뭘 요구하게 됩니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아까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진족이 고려한테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여진족, 이 세운 나라, 금나라가 임금, 고려가 신하인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고려 입장에서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려 내부에서도 이 그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냐 마냐를 가지고 매우 입장 차이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집권자, 다시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죠?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자겸이 요구를 수용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입장에서는 금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있잖아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권력자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자겸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자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금나라가 너무 세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고구려 계승 의식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었던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때쯤이 되면 거의 뭐 그냥 말로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정신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북진 정책의 정신조차도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왜 고려가, 황제국 해동천하를 얘기했던 고려가 북방의 유목민족인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게 신하로서 군신관계를 맺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벌사회는 점차 뭔가 이상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일부 문벌, 이자겸 같은 이런 문벌 세력들이 권력을 꽉 쥐고 국가를 흔들고 있고요. 금나라한테 사대관계 요구를 수용을 하고 사대를 바치고 군신관계가 되면서 이제 금나라의 일종의 신하 나라가 된 거죠. 그런 나라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분열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야, 금나라한테 어떻게 사대를 하냐. 아니, 금나라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둘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문벌귀족 사회 내부에서도.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되는 가운데에서 문벌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왕은 자신의 정치를 펴기 위해선 자신의 정치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국왕들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자신의 측근 세력 있잖아요. 자신이 키운 새로운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때 왕들도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 출신, 즉 이 문벌 귀족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기반이 개경, 수도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경 세력 대신에 지방에 새로운 프레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세력으로, 측근으로 만들어서 문벌과 대립하고 문벌 귀족들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려의 정치가 참 복잡하죠. 문벌 귀족은 문벌 귀족 내부대로 분열하고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 일부 문벌들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고려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국왕은 국왕대로 문벌 귀족들과 무언가 문벌 귀족들을 좀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를 펴기 위해서 새로운 관리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측근으로 만들어서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문벌 귀족 사회가 계속 어디선가 균열이 가 있고 흔들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문제가 팡 하고 터져 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입니다. 그럼 잠깐 지우고 이제 이자겸의 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자겸의 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이자겸이 뭐가 부족해서 반란을 일으켰을까 싶기는 하죠. 자, 아까 얘기했죠. 국왕은 계속해서 새로운 관리들을 등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 같은 거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자겸이 왕의 외가 쪽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이 돼서 결혼을 통해가지고 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친척이 되어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국왕은 이 이자겸을 어떻게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겸이 거의 뭐 자신이 왕이 된것 마냥 권력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왕은요, 그 신진 세력들,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활용을 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이자겸에게 들통나요. 그래서 이자겸이 이걸 알게 되고, 이 정도 상황까지 됐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반란밖에 없겠다. 나도 들고 일어난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자겸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자겸을 믿는 구석 중에 하나였던 사람은 정말 고려의 소드마스터라고 하는 엄청난 무력을 지닌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척준경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척준경은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막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왕 쪽에 포섭이 되고, 결국 이자겸과 척준경은 같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자겸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죠. 척준경이 배신을 하면서 이자겸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자, 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게 끝나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게 끝나고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거예요. 문벌귀족들이 그냥 냅뒀더니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왕인 줄 알고 행세할 정도로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있구나, 커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첫 번째 알수 있었고요. 또 문벌 사회 내부의 분열이 점차 심화되는 겁니다. 문벌 귀족 사회 내부에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국왕 입장에서도 뭔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벌 귀족 사회 내부에서도 어떤 원래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개경 세력과, 그다음에 왕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어떤 서경 세력이나 다른 세력들 사이의 내부의 갈등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벌 사회 내부의 분열이 점차 심각화되고, 문벌 귀족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죠. 이자겸이 이런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면서요. 자, 이제 이자겸의 난이 진압이 되면서 이자겸은 어떻게 됐어요? 이자겸은 제거가 됐죠.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 이제 다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펴보고자, 여기에 있죠. 국왕이 개경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벌 귀족 세력들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의 신진 관리들, 자신의 측근 세력인 서경 세력들, 서경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 고려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서경 세력 중에 한 명이 묘청입니다. 이 사람은 관리는 아니고요, 승려인데요, 승려. 묘청이 이런 주장을 펴게 돼요, 당시에.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중에 묘청은 이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이 고려가 너무 이상하다. 개경에서는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지를 않나. 얼마 전까지 조공을 받았던 금나라 여진족에게 사대를 하게 되지 않나. 지금 고려가 말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문제는 바로 지금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땅의 기운이 너무 쇠퇴해서 그렇다. 땅의 기운이. 그래서 우리 고려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이 지금 매우 좋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 서경에서 고려가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펴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의 뒤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풍수지리설이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단순히 풍수지리설에 기반해서만 한 주장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묘청도 일종의 서경 세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문벌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하고 서경 세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주장을 폈겠죠. 그런데 거기 뒤에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사상까지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수도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이 수도,
근처에 권력과 기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수도가 여기로 옮기게 되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크게 돼요. 여기에 써있듯이 개경파, 개경세력, 문벌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당시에 왕인 인종은요, 묘청에 이런 서경천도를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네요?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대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자, 묘청이 이런 서경천도를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인종도 혹해서,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서경에다가 궁궐을 짓고 천도 추진을 다 해요. 그런데 개경파의 반발이 너무 심각하니까, 못하겠는데? 묘청? 미안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청은 서경에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대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서경에서 이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반란은 곧 진압됩니다. 누구에게? 여기에 있는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부식에게 이제 진압이 됩니다. 김부식에게. 그래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진압이 되면서 자 이거는 뭐예요 또 결국에? 개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벌귀족 세력들의 반대되는 어떤 서경 세력이 새로운 개혁, 고려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이들까지 끝나게 되면서 결국 문벌귀족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이 또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요. 자 그러면 개경파와 서경파가 어떠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개경파, 문벌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개경의 문벌귀족 세력,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고요. 이 사람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 거죠. 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묘청이나 정지상과 같은 서경 출신의 관료들, 이 사람은 승려고요. 자 주장을 보면 이 개경파 원래 문벌 귀족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자신들의 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금의 4대 요구를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쪽은 금국, 금나라 정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우리 고려가 어떤 나라인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 고려 지금 4대 관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 황제국이었다. 다시 한번 칭제 건원.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세운다. 황제국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황제국 체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칭제 건원 하자. 좀 더 초반에 자주적인 고려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경파는요. 그래서 이 개경파는 이 유학자들,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이 서경파는 아까 여기다가 뭘 쓰면 될까요? 이런 풍수지리설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살펴봤는데요. 문벌귀족 사회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개혁 노력까지 끝을 맺게 되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는 점점 더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그런 판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 8번, 학습지 8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그 부분에서 뭘 배우게 될까요, 우리는?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겠죠. 결국 문벌귀족 사회는 끝나게 되고 무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고려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학습지 8페이지에서 한번 무신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